지구 반대편. 뜨거운 아프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첨단 공간정보기술의 세계를 향한 날갯짓.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새로운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LX에서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해외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도와준다고 들었거든요. NGIS나 NSDIA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2019년 튀니지에서 열린 공간정보 로드쇼.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기술을 만난 현지의 반응은 뜨겁고 열렬했습니다. 튀니지 정부와 우리 기업 간의 MOU 체결이 3건이 있었습니다. 민간이 그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사로잡은 새로운 한류. 공간정보 산업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렸던 튀니지 공간정보 로드쇼. 공간정보 해외 진출 로드쇼 사전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탄자니아입니다. 튀니지의 성공에 힘입어 아프리카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모여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출장해서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로드쇼라는 개념 자체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이 대규모 EDCF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산의 시와오에서 드론 측량의 한창인 이 업체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드론을 띄워 시와오를 측량할 예정인데요. 촬영된 고해상도 영상을 분석해서 녹조를 확인하죠. 녹조가 심한 부분. 위성 사진을 이용했을 때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 최첨단 드론 측량 기술을 튀니지에서 선보였죠.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15개 기업이 참석을 했는데 비즈니스 미팅이 52건이 이뤄졌습니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현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결과로 저희가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품은 아름다운 나라 튀니지는 23년간 독재했던 베날리 대통령이 퇴진한 뒤 2014년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로드쇼를 개최하기 전 우선 튀니지 지적청을 방문했는데요. 지금까지 토지 정보를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해왔답니다. 그렇다 보니 기지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실제 토지 상황과 토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밀한 토지 관리 시스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튀니지 정부와 손잡고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공간 정보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의 많은 선진 기술이 튀니지 곳곳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정부의 수출 주도형 성장과 국민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바로 토지 개발이었죠. 그래서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합니다. 2007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아프리카의 모로코를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서 토지 제도 컨설팅과 토지 등록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국내의 민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하고 있죠. 튀니지 지적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We are very happy here in the Office of Topography and Cadastre for having the Korean delegation in the OTC. We hope that we'll have further cooperation with Korea in different domains in the geospatial field. 한국형 공간정보 산업의 튀니지 안착을 위해
많은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며 굵은 땀을 흘렸는데요. 어려움도 많았죠. 낯선 땅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던 건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로드쇼 개최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시간 내서 멀고 공격하고 2014년부터 이제 이 사업이 KSB로 시작되고 2016년 엑스포부터 글로벌 부터에서 한 12년째 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결하고 초청도 하고 우리 시스템 보여주고 해서 2014년도에 캄보디아 농지판 프로젝트에서 들어온 여러 섹터를 촬영해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원재 농약을 하고 수확은 언제 하는 게 좋고 예측을 해준 겁니다. 뭐 관심이 있다 이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 한번 오세요 따로. 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똘똘 뭉친 사람들 그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트위니지 공간정보 로드쇼로 이어졌습니다. 취재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첨단 측량 기술에 현지 관계자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황리에 열리기까지 실질적인 준비 기간만 한 달 이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던 시간이었답니다. 시간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약속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양 국가 간에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었고요. 서로 간에 이제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충돌이 있긴 했지만 조화롭게 양국 간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2019년 트위지 공간정보 로드쇼 개최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드쇼 기간에는 참가 기업들이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즉석에서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트위지와 토지정보 구축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기술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놓았습니다. 트위지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가는 LX와 공간정보 기업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